안녕하세요. 송민의 전현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민 백사장에서 제가 게스팅을 한번 하게 됐는데요. 저 유튜브 팬분께서 저 정식 게스팅을 한번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식 게스팅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나가서. 왼손이 밖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왼발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백사장에서다든지 대빨에서다든지 그 박수를 한다는 기본 자세가 뭐냐면 기본 자세가 배수품도 중요하지만 자, 밑길을 타서 그 바늘한 코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돌아가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곱 차리대와 혹은 가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중수리에 올라가서, 지금 오른팔은 지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은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작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많이 빠졌다. 물 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손이 이렇게 가슴을 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여기를 던지고 이렇게 바로 섭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를 바로 섭니다. 여기서 가슴을 따라갑니다. 중수리에다가 놓겠습니다. 중수리에 놓고 기석등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른 왼발과 오른발 오른손은 굽고 가야죠. 왼손은 굽고 가야죠. 하나, 둘, 셋. 굉장히 보이십니까? 그 복제가 지금 벌레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한 동작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게스팅은 제가 앉아서 게스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자, 앞
1번 더 사기 맞추와 1번 더 사기 맞추와 더 수리에 대해서 지금 약 한 1m에서 떨어지죠. 한 1m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앞에 분석 쪽으로 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선을 앞에와 중심 대적기만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선을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로파 지금 보일 수 있죠? 여러분들, 오로파를 지금 보일 수 있죠? 오로파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왼발. 거기다가 어쩌면 지금 돌려먹고 있거든요. 자, 앉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앉아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동양색이 있어요. 지금 동양색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동양색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칠 때는 항상 사선을 그리죠. 왼손만 똑같습니다. 자, 옆을 가지고 있죠. 왼손으로 가려고. 자, 마시겠습니다. 약으로. 자, 오른발은 이렇게 가죠. 자, 왼발은 어깨에 맞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발은 어깨에 맞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 감각이 있습니다. 아까 제 힘들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거는 추가. 지금 바닥에 달고 있습니다. 자, 추가 바닥에 달고 있고요. 자, 계속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앉아서 보면, 자, 보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자, 앉아서 베스팅을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베스팅을 한 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왼 오른발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오른발을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른발에서 이렇게 맞지 난 사이가 왼발하고 이렇게 지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앉아서 배석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지금 수리에 왔습니다. 그렇죠? 자, 하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은 오늘 두고 왔고요. 왼쪽이 앞에 서가지고 벤서핑이 등장하는 겁니다. 앉아서 하나, 둘, 셋.
나는 지금 수리 테스트를 못하는데 요번에는 오른손을 딱 벗겨다가 오른팔을 딱 벗겨다가 왼손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침은 역대 침은 지금 추가 불리는 지금 상태입니다. 자, 추가 지금 불리는 상태고, 자, 오른팔은 딱 뻗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른팔은 딱 뻗었습니다. 왼팔도 뻗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90도 정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거 안 뻗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배를 안 풀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를 안 풀었거든요. 자, 배를 풀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팔하고 왼팔을 앞으로 동시에 같이 풀습니다. 자, 저는 앞에 와는 동의 파이 무술 등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 등장만 풀입니다. 손 등장만 풀고, 자, 50등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손만 자체만 풀립니다. 손만 자체만 풀립니다. 빼주는 손만 자체만 풀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세팅으로 한번 더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도 딱 붙고, 자, 왼손도 딱 붙게 됩니다. 완전히 패스죠. 완전히 패고 나면은, 자, 이 수리쪽에서, 그 수리쪽에서 지금 안 날려버립니다. 왼팔과 왼손, 오른다리로 세 가지 동작을 여러분들 반대 보니까 조금 앞에 방법이 있어가지고 좀 넘기겠습니다. 자, 앞에 동영상을 좀 진행하고 나면 제가 보실증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동영상을 지나갔습니다. 자, 왼손과 왼발 반대 보니까 자, 손을 탁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오늘 세 가지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시작도 있고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라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실 때는 돌려줍니다. 자, 이분 다시. 자, 발모습하고 옆구리 모습하고 반대가 되겠죠. 자, 아, 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술을 사지 계속되는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아주 조금만 말라고 했는데 유튜브 페이지에 대해서 저 페이스북 같은 영상을 보고 싶어서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제스티을 여러분들께 오늘 몇 가지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제스티을 내가 하는 게 정수리 캐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캐스팅 딱 할 때는 전부 다 정수리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머리 정수리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수리 캐스팅이라고 저는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저는 정수리 캐스팅이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유튜브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오늘은 이 영상은 유튜브 팬분께서 저 정수리 캐스팅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갑니다. 그간 시청해 감사합니다.